지난 1월 21일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KF-X 체계 개발 착수회의를 열고 KF-X 개발을 공식화했다. KF-X 사업은 우리 항공산업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첨단 핵심 기술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고도화를 이룩하여 차세대 공군 전력의 자립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KF-X 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공군의 노후한 전투기를 대체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를 연구, 개발, 양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는 2019년 9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2021년 시제 1호기를 출고 2022년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다양한 시험 과정을 거쳐 2026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양산을 포함 모두 18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 KF-X 개발 사업은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청이 개발 주관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이로써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또 한 번 도약할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But defying gravity wasn't proven. 1903년 미국에서 라이트 형제가 만든 동력 기계 플라이어호가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이는 인류 최초의 비행이자 인간 항공 역사의 출발점으로 기록되는데 하늘을 나는 꿈이 인류 모두의 욕망이기 때문일까? 라이트 형제보다 앞서 비상의 꿈을 실현했다는 기록도 있다. 19세기 중엽 실학자 이규경이 쓴 책에는 비차를 만들어 타고 하늘을 날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를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기로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항공기 개발에 대한 염원과 역사가 오래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항공기는 어떤 것이었을까?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국산 항공기의 필요성을 절감한 공군이 국내 최초로 자체 설계하고 제작한 2인승 경비행기 부하로다. 그때는 이제 휴전 막바지 그 할 때니까 전쟁은 이제 끝나가고 빨리 우리나라가 항공업을 일으켰으면 해서 일본을 앞서서 그런 욕심으로 다 좀 급히 만드느라고 그 다들 밤잠 안 자고 정말 아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을 했죠. 그래서 비교적 빨리 넉 달에 다 그걸 완성할 수 있었어요. 부하로는 1953년에 제작돼 1960년까지 정찰, 연락, 초등훈련용으로 사용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1978년 미국의 F-5F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국내 조립 생산을 결정했고 1982년 생산된 F-5F 전투기 제1호를 제공호로 명명했다. 82년 9월 9일부터 국산 전투기 제공호가 생산돼 공군에 배치돼 제공호 조립 생산으로 먼 미래의 일일 것만 같았던 항공기 개발의 꿈도 싹트기 시작했다. 우리 기술만으로 KT-1 기본 훈련기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KT-1은 1988년부터 10년간 우리 공군 조종사의 기본 훈련 비행을 위해서 순수하게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군용 항공기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항공기 개발 능력이 전무했던 시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그 항공 관련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며 우리나라를 훈련기 강국으로 만들어낸 시금석이 된 항공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KT-1을 시발점으로 해서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그리고 FA-50, 또 육군항공의 기동 헬리콥터인 수리온 등을 잇따라 개발 성공을 함으로 해서 세계 군용 훈련기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KT-1 기본훈련기는 1991년 12월 시험비행에 성공한 뒤 2000년 양산 1호기를 출고한다. KT-1 훈련기는 현재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 후보생들이 조종수를 익히기 위해 활용하는 기본 훈련기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 KT-1 기본 훈련기는 무사고 비행 기록과 함께 탁월한 스핀 회복 성능도 보유하고 있어 세계 동급 항공기 중 최고의 안전성과 비행 성능을 자랑한다. 항공산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처음 만들어져 항공산업의 효시라 불리기도 하는 KT-1 기본훈련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 국산 항공기로도 알려져 있는데 2001년 2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터키와 페루 등으로 수출국을 넓혀나가고 있다. KT-1 항공기는 우리 국내 항공기 개발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가 한번 개발되고 나면은 성공적인 항공기 개발 이후에 겪게 되는 모든 사이클이죠. 양산의 실전 배치의 수출의 파생형 개발까지 이러한 모든 사이클을 거친 국내 최초의 완제기 개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항공기 개발 역사에 한 획을 그으며 등장한 KT-1 기본훈련기.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했고 이는 고등훈련기 T-50의 개발로 이어졌다. 붉고 푸른 색색의 스모그를 뿜으며 하늘을 가르는 항공기들이 고난도의 고개 기동을 펼쳐 보인다. 관람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집중시킨 화려한 에어쇼의 주인공은 영국 와딩턴 국제 에어쇼에 참가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 블랙 이글스는 이 대회에서 유럽의 강팀들을 제치며 최우 수상을 수상했고 리아츠 국제 에어쇼에서도 대상을 거머쥐었다. 우리나라 공군의 비행 기술과 항공 기술이 이뤄낸 쾌거다. 환상적인 에어쇼를 선보였던 항공기가 바로 T-50 고등훈련기다. 고도의 기동성을 자랑하는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 디지털 제어 방식의 엔진, 견고한 기체와 착륙 장치 등을 장착해 같은 급의 훈련기 가운데 최고의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로 세계 12번째 초음속 항공기 개발 국가라는 타이틀을 안겨줬다. T-50은 초음속 고등훈련기로서 현존 고등훈련기로서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는 그 정평을 받고 있습니다. 검독수리, 골든 이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고등훈련기 T-50은 길이 13.4m, 너비 9.45m, 높이 4.91m의 기체, 최대 속도 마하 1.5의 초음속 항공기다. 초음속, 말 그대로 음속보다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했다. 50에는 초음속 항공기이기 때문에 초음속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항공기 외형 설계 기술과 또한 그 구조 성능을 높이기 위한 그 개발 기술이 되었고 블렌디드 윙 바디의 개념과 흡입구의 그 S자형을 도입함으로써 RCS를 줄이고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게 되었으며 또한 3중 디지털 플라이바를 적용하여 비행의 안정성과 그 기동성을 높이게 하였고 또한 엔진의 페이덱을 사용하여 엔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야말로 고도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T-50 고등훈련기는 개발 착수부터 완료까지 모두 8년이 걸린 프로젝트다.
액션의 탱크를 3개를 장착할 수 있는데 1990년대 초반 탐색 개발 단계로 시작해 항공기의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를 마치고 1997년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함께 체계 개발 단계에 들어갔다. 체계 개발 단계에선 촉박한 일정과 부족한 비용에도 만족할 만한 성능을 도출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야 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난관과 시련에도 TOC 고등훈련기 개발 의지는 굽힐 수 없었다. 보통 10년은 걸린다라고 하는 항공기 개발을 7년 만에 끝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 기술 지원을 하던 라키드 마틴사에서는 도저히 일정 내에 개발을 끝낼 수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난관과 시련은 오히려 우리 개발 엔지니어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먹고 자면서 부족한 컴퓨터를 나눠 쓰면서 설계를 하고 도면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드디어 2002년 8월, TOC 고등훈련기가 힘차게 날아올랐다. 예정된 40여 분의 시험 비행을 통해 활주, 이륙, 비행과 착륙에 이르는 전 과정을 무사히 수행하며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끊임없는 도전 정신, 뜨거운 열정과 땀으로 일군 값진 성과였다. 지금 여기 있는 클리어스가 일단 정확하게 명칭. 한편 TOC 고등훈련기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를 계기로 또 한 번 도약한다. TOC의 개발에 경험이 없었더라면 경공격기는 꿈도 못 꿨지요. 그런데 경공격기를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T-50 이제 전수받았던 기술이 이제 국산화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많은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게 됐고 그 지지에는 뭐 저희들이 어느 세계 어느 나라하고 또 어느 회사와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의 항공기 개발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 TOC 고등훈련기 개발자들은 공군 실전 배치 가능성, 수출 가능성, 전투기 개조 가능성 등의 과제도 해결해 나간다. 그 결과 TOC 고등훈련기는 2007년부터 우리나라 공군에 실전 배치돼 F-16, F-15 등의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수출에 성공해 우리나라를 세계 6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TOC 고등훈련기 개발로 다져진 기술력은 전투기 개발로 이어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국산 경전투기 FA-50. 최대속도 마하 1.5, 작전반경 430km. 미사일과 유도무기 등 최첨단 무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야간 투시장치가 있어 밤낮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투기다. FA-50 경전투기를 포함한 T-50 계열 항공기는 인도네시아 수출 이후 이라크,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으로의 수출에 성공하며 세계를 향해 비상하고 있다. 한편 TOC 고등훈련기는 항공기의 본고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추진되면서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오늘 첫 선을 보이는 미국 수출형 훈련기는 국산 명품 항공기인 T-50을 개량해서 미국의 조종사 훈련기로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존 훈련기와는 달리 미국 주력인 F-35와 F-22 스텔스기에 맞게 조종석을 첨단화시키고 공중급유기를 장착한 데 이어 가상적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한 TX가 미국으로 수출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시장이 뚫린다면 다른 나라 F-35, F-22라는 최첨단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전부 이 고등훈련기를 쓸 거다.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영업하고 분석할 때는 미국의 1000대 또 제3국에서 1000대 정도의 운용은 소유가 있을 거다. 그럼 전체 토탈 한 2000대 정도가 소유가 되면 우리 T50 고등훈련기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최대 38조 원 규모로 알려진 미국 공군 훈련기 교체 사업에 우리의 기술로 만든 TX가 선정돼 세계 훈련기 시장을 제패하고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헬기가 이착륙장을 박차고 날아오른다. 잠시 후 전투병력을 태운 헬기가 적 침투 지역 10여 미터 상공에 도달하자 특공대원들이 일제히 패스트로프를 이용해 적 소탕 작전에 돌입한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특공부대 장병 250여 명과 헬기 20대를 작전 지역에 투입해 적을 경멸하는 훈련을 담은 영상이다. 이 훈련에 투입된 헬기가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최초의 국산 헬기 수리온. 수리온은 독수리의 수리와 백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온을 합성한 것으로 독수리의 용맹함과 완벽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기 개발은 자주국방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보았던 KT-1 기본훈련기나 T-50 고등훈련기와 마찬가지로 기동헬기 수리온도 이 과정에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군용헬기 보유국이나 그동안 전량을 해외에서 도입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운용유지 간에 부품 조달이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2006년에 육군이 현재 운용 중인 헬기가 수명 한계에 도달해서 대체 후속 규정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독자 헬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한국항공을 주관으로 해서 수리온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2006년 6월 착수한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은 2009년 수리온 1호기 첫 출고. 2010년 첫 비행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국산 항공기의 수직 상승 시대를 연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헬기를 개발한 세계 11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린다. 일반적으로 10년이 걸리는 헬기 개발을 6년 만에 성공시킨 한국항공우주산업. 수리온은 짧은 기간에 개발됐지만 그 성능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분당 150m 이상의 수직 상승과 2,700m 고도에서의 제자리 비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동 비행 시스템, 야간 항법 장비, 3차원 전자 지도 등 첨단 항전 장비 탑재로 산악과 도심 지역 등 다양한 지형과 야간과 악천후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헬기 개발은 항공역학, 유체역학, 전자공학, 신소재 등 다양한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야 하고 헬기 특성상 예측이 불가능한 분야는 비행 시험을 통해 식별된 문제점을 개선해야만 개발이 완료되는 어려운 분야다. 수리온은 그 벽을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독창적인 설계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수리온은 3차원 전자지도 자동비행 조종장치를 이용해서 악천후 시에도 목표 지역까지 안전하게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됐고요. 쌍발 엔진을 또 장착을 해서 한쪽 엔진이 이상이 있더라도 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최신의 디지털 계기판과 상태 진단 감지 장치들을 장착을 해서 실시간으로 헬기의 상태를 조종사에게 제공해서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계된 비행기입니다. 최초의 국산 헬기를 우리나라 환경과 여건에 맞게 만들기 위해 수리온을 대상으로 무장개통 사격시험, 전기체 지상 진동시험,
야간 비행시험, 화물 수송과 소방 임무 비행시험 등 다양한 시험 비행을 실시했다. 또한 국내 개발 무기 최초로 해외 환경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알래스카에서 50일간 저온 성능 시험도 실시했다. 저온 성능 시험은 헬기를 12시간 이상 영하 40도의 외부 환경에 노출시킨 뒤 연료와 전기 계통, 진동 등 헬기의 성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저희들이 알래스카에서 저온 시험을 할 때 공교롭게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 AW189라는 헬기와 같이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지에 계류한 상태에서 새벽 아침에 일찍이 같이 엔진 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수리온은 시동이 정상적으로 걸렸지만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 AW189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희들은 수리온 헬기가 우수하다는 것을 스스로 직접 느꼈고 또 반면에는 걔네들도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같은 엔지니어로서 또 그 어려움이라든지 시험 과정에서의 고충을 이해하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알래스카 환경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수리온은 2013년부터 우리나라 육군에 실전 배치돼 기동 헬기로 활용되고 있다. 육군에 실전 배치돼 운용되는 한편 경찰청 헬기로도 개발돼 경찰의 정찰과 수송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리온은 상륙 기동 헬기, 의무 후송 전용, 산림, 소방 헬기 등 다양한 임무 헬기로 파생돼 개발되고 있으며 대자명 해상 작전 헬기 개발도 검토되고 있어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훈련기, 전투기, 헬기 개발에 이어 민간 항공기 분야에서도 약진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국산 민항기 KC-100 날아온의 등장이다. KC-100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륙을 목적으로 개발된 항공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그 항공기 설계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하는 그 형식 증명을 획득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그 제작 증명을 획득했고 최종적으로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행해도 지장이 없다는 그 가망 증명을 한국 정부로서부터 획득한 최초의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KC-100 날아오는 국제적 인증 기준에 맞게 개발해 가망 증명까지 획득한 국내 최초 민간 항공기다. 315마력짜리 단발 엔진을 장착해 최고속도 시속 363km, 최대 비행거리 2020km, 채공시간은 6시간 이상이다. 탄소복합 신소재로 제작돼 기체가 가볍고 첨단 엔진 출력 조절 장치와 첨단 LCD형 통합 전자 장비를 탑재해 연비 개선,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화, 조종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민간 항공기 개발 시대를 연 KC-100 날아오는 현재 공군 비행 실습용 훈련기로 운영 중인 러시아산 4인승 항공기를 대체할 예정으로 이 또한 의미 있는 일이다. 조종사를 양속하는 첫 과정인 비행 실습 훈련에는 KT-100, 비행 기본 훈련에는 KT-1, 고등 비행 훈련에는 T-50, 전투 조종사가 되기 위한 전술 임무 과정에는 TA-50을 우리 국산 비행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공군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모든 과정에 우리 국산 항공기를 활용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부활호를 시작으로 현재 개발 진행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X까지 우리의 항공기 개발 역사는 짧은 시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해낼 수 없을 거라는 불신에 맞서 끝까지 도전한 결과였다. 실제로 항공산업은 기술 장벽이 높은 산업이다.
세계적으로도 대형 여객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 소수의 선진국에 불과하다. 개발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은 물론 투자 회수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 장벽이 높은 만큼 독자적 기술을 개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항공기는 650개의 기술이 결합된 융합산업의 대표산업입니다. 이런 융합산업을 발전시키게 되면 새로운 어떤 창조경제 같은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신산업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휴대전화의 터치 기술과 음성인식 기술 등이 모두 항공 기술을 원천으로 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그러하다. 이와 같은 파급력으로 세계의 항공 우주 산업은 연간 3에서 5%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항공기 산업의 생산 규모는 약 43억 4천만 달러 정도가 되고요. 고용 규모는 약 12,400명 정도가 됩니다. 최근에 이 성장 속도를 보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그에 따른 성장세를 볼 때 항공산업이 자동차, 조선, IT 산업에 이어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항공우주는 고난도, 고정밀, 최첨단의 항공우주, 기계 소재, 물리 전자 전기 등이 총집결된 거대 복합 종합 시스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철강, 조선, 반도체, 휴대폰에 이어 항공우주를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항공산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T-50 고등훈련기 개발로 우리나라는 300여 개의 항공우주 관련 업체를 성장시켰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항공산업의 성장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 항공산업이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생산 규모와 고용, 기업 수 등의 지표로 본 항공산업의 성장 전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산업은 고부가치 수출 유망 산업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결정짓는 데도 중요한 산업이다. 이 점이 항공산업을 성장시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우리나라의 국산 항공기 전체 수출은 현재까지 6개국 133대, 약 33억 달러 규모로, 특히 항공기 한 대를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 중형자동차 1,000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술로 만든 항공기 수출은 언젠가는 이루고 싶은 꿈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이 됐고, 우리나라 항공기 개발 역사와 노력은 지금의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 항공기 개발 또 생산업체로 또 국가로 이렇게 성장한 게 불과 15년 정도의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이러한 기술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항공산업이라기보다는 부품 제조업체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만, 이제는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당히 항공업체로서 또 항공국가로서 이렇게 거듭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동안 한 40여 년 동안 우리 항공산업을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그런 감개무량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10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이룩한 항공 선진화를
단기간에 이뤄낸 우리나라는 이제 항공산업 강국으로 비상하려 한다. 이를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항공산업에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항공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민관군의 노력과 함께 항공산업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숨가쁘게 달려온 대한민국 항공기 개발 역사 30년. 지금의 빛나는 성과를 발판으로 삼는다면 세계를 넘어 우주로 비상하는 꿈도 현실이 될 것이다.